네,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동안 대기업 영화관에서는 블록버스터나 상업영화를 주로 상영해 다양한 영화를 보고 싶은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받아 왔는데요. 국내 독립영화들을 관람할 수 있는 전용시설이 광주 최초로 문을 연다고 합니다. 이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가로 10m, 세로 4m 크기의 대형 스크린에 저예산 한국 영화가 상영되고 있습니다. 정식 개관하는 광주 최초의 한국 독립영화 전용 상영관입니다. 모두 105석의 좌석이 마련된 광주 독립영화관은 매주 20편이 넘는 독립영화가 상영됩니다. 특히 광주에서 제작된 독립영화들을 매월 시민들에게 소개해 지역 영화인들에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를 만들어도 상영할 수 있는 기회가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영화제 초청밖에 없었는데 독립영화관이 생기면서 저희가 다양한 관객들을 같이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아서요. 되게 기대가 됩니다. 광주 독립영화관은 해외 예술 영화를 주로 상영하는 광주극장과 실험 영화를 제작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함께 광주 3대 영화 배틀을 형성하게 됩니다. 광주가 사실 굉장히 문화예술의 도시였지만 영화라는 부분들은 관심을 못 받았었거든요. 이제 영화에 대한 새로운 맛을 알게 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영화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영화 제작을 비롯한 교육 프로그램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KBC 이준호입니다.